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카톡 프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진 탑 9! 어떤 사진이 가장 많이 쓰이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짤방 1.5%. 요즘 제 주변인들은 약간 딥페이크 짤방 많이 올리더라고요. 아, 네. 8위 연예인 3.9%.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당연히 할 수 있죠. 7위 일러스트 4.6%. 그림 같은 거죠, 일러스트가? 네네.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일러스트. 6위 동물 5.2%. 맞아, 동물도 많죠. 막 들어 누워있는 표범 같은 거.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사진을 많이 해놓고 그렇잖아요. 5위 친구와 함께한 친구가 찍어준 사진 9.4%. 이거를 저는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. 4위 기본 프로필 10.7%. 그냥 형체만 있는 거죠. 아, 그 하늘색 배경에 그렇죠. 이거 제 친구들도 많아요. 저도 많아요. 3위 풍경 11.9%. 구름도 찍어놓고 산도 찍어놓고 멋있죠. 맞아, 한강 이런 거. 맞아. 2위 연인 또는 가족 19.2%. 그렇네, 이게 있네요. 연인, 가족. 그렇죠. 진짜 이거 제일 이게 많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. 1위 셀카 22.1%. 제 주변에 친구들은 셀카 올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여자분들 많이. 아, 그러네. 아, 남자분들 저는 많아요. 저 주변에도 없어요. 그러네, 셀카가 있네. 저도 그렇고 셀카를 제일 많이 올렸네.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카톡 프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나는 뭐 이런 프사까지 써봤다, 나는 이거 자주 쓴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쓰시나요 지금? 저는 지금은 가족 사진 네, 해놨어요. 저는 뭐 풍경 비슷하게 에펠탑 해놨거든요. 맞아. 여행 가서 찍은 사진. 맞아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